자기야 몽중 두두불 금조 개한 물물살이라. 이 말씀은 어젯밤 꿈속에서는 머리머리마다 붙여이더니 이른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보살로, 가족에게 보살로, 일가 친척과 이웃들에게 보살로 다가가야 된다. 저는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내가 삶이 기구한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금생에는 부처를 이루지 않고 보살로 살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머리도 깎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행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부처를 이루지 못할 거거든. 그러니까 보살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 딱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보살의 단계가 있어. 열 가지 바른 믿음, 열 가지 좋은 생각에 머무름 10조, 또 머물렀다면 10행 실천해야 되고, 실천했다 하면은 10행, 그리고 10지에서 50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다음 등각, 묘각을 이루었을 때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10지에서 10바라밀과 10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 오늘 육바라밀 얘기하는데 여기는 십바라밀이 있거든. 십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은 항상 베품과 나눔을 함께 하니까 환희지에 오르게 되고, 지계,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면은 이구지, 떠날 이자, 떼구자, 때가 전혀 없이 맑은 삶을 살 것이요. 또 인욕 바람이라는 성취하면 발광지, 환한 빛이 발하는 것이고, 또 정진 바람이라는 성취하면 염해지, 분사를 염자, 염해지, 또 선정 바람이라는 성취하면 난생지, 어려움이 전혀 없어. 마음이 딱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 바람이라는 성취하면 현전지, 현재 앞에 나타나 있는 것들 다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방편바라밀 원행지, 멀고 가까운 것들을 상관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요. 또 원바라밀은 원이 크기 때문에 부동지, 전혀 움직이지 않아. 원을 크게 세우면은 어떤 데 흔들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역바람이란 선해지. 그래서 지바람일, 반야바람일이라고도 하고 지바람일, 법은지, 법법자, 구름은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서 만 비가 내리면 만 생명에게 생수를, 생명수를 갖다 주듯이 그런 역할들이 바로 십지와 십바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것들은 좋은 생각에 머무르고 항상 실천하고, 불교는 신해행,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바람이를 항상 생각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십지에 이래서 등각은 자기 깨달음이요, 묘각은 다른 중생들에게 제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결국에 부처를 이룬다. 53위가 됐을 때
부처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들이 갖춰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비웠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행복해진다. 이 사바세계란 괴로울 것자 바다의 자 고해이기 때문에 우리 사바세계 사는 자체가 희노애락이 함께 전제하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스님들 가장 제가 가깝게 지냈던 72년도에 만났던 스님들인데 그때면은 지금 벌써 50년 됐나? 나는 잘 기억이 잘안 돼. 에? 그때부터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또 이렇게 성지순례를 많이 다니고 했던 스님들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섯 분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짧게 그래서 10분씩만 해달라 했는데 10분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 아무튼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새겨야 될 부분들이 스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법회를 해 오셨던 훌륭한 스님들이거든요. 정말 수행 정진하고 현지에서 열심히 생활했던 분들이니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항상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이렇게 종식시키는 그런 마당에서 항상 유심청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청정하게 살아감으로써 바로 국토청정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훌륭한 스님들을 여러분들은 이런 법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번밖에 없는 이런 법회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금산사회주 도영 대종사님 법문이셨고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10분씩만 청해 들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 보실 대종사님은 대구 보현사 회주이시면서 자광 대종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대종사님께 선배의 예를 목탁 소리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합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금산 도자 영자 대종사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도영선님 하면 안 됩니다. 금산 도자 영자 대종사님이시고 우리 금산사 교구의 해주이시고 또 원로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님 앞에 우리가 무슨 법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 내 입이 안 열려야죠. 그런데 스님이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 오신 것을 한 말씀 드린다면은 염념 보리심하면 생각 생각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다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라 항상 곳곳마다 내가 사는 곳마다
안락국이 되고 극락세계가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생각에 달려있다. 이런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일요법회 대중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내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점검.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이란 말이 있고 보살이라는 말이 있고 부처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너다, 나다, 있다, 없다, 고통스럽다, 즐겁다, 높고 낮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부처님께서 중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안 싸운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뭐겠느냐? 절대적인 생각,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그 보살은 스님님 금방 말씀하셨던지 보시를 잘하고 인욕을 잘하고 지계를 잘하고 부지런하고 참선을 잘하고 지혜롭게 살고 방편도 쓸 줄 알아. 여름에 우산하고 거짓말은 가져다니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방편하고 또 원을 세우고 또는 등력을 해서 일체 종지를 성취해가지고 보살이 성불한다는 황정 법문을 지금 우리 조실스님께서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이 보살의 경계에 있느냐 없느냐 십바라매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는 뭐냐? 상대적인 생각도 없고 절대적인 생각도 없다. 그거는 뭐냐? 반야심경 했듯이 제 법은 공상이다. 모든 법은 공하다고 관하라.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산다, 생각을 비우고 산다, 욕심을 비우고 산다, 성질 안 낸다, 그러면 부처요. 그러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면 보살이고 싸우고 살면은 중생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건 점검하는 거고 오늘 이거 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도 보라고 아마 비디오를 찍는데 스님께서는 몸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때에 스님이 든 하두를 내가 그 통도사 황살림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이 법문을 아픈 사람이 듣는다거나 건강한 사람도 항상 어떤 하두를 들어야 되느냐 본무생사라는 하두를 들고 병고를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서 불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에게 본무생사의 하두를 감사히 받으신 분들은 박수를 한번 쳐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의 눈에는 나고 죽는 게 있는데 부처의 눈에는 상대적인 거 나고 죽는 게 없다. 보살은 마찬가지다. 죽어도 보살이고 살아도 보살이요.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이라 하고 살았을 땐 정신이라 하고 죽으면 영혼이라 하지만은 한글로 하면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이 한 생각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데 거기에 멈추지 말고 신심을 내고 원력을 가지고 자비한 생각을 일으켜서 지혜롭게 산다면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병든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도 다 행복을 느끼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면서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문해 주신 자광 대종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법문은 청원 성주사 회주 흥교 대종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사님께 삼배의 예를, 목탁소리에 맞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법문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80년 동안 교화하시고 전법하시고 수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을 간추려놓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반야심경입니다. 그 반야심경을 골수만 따서 한마디 하라면은 우리 마음심자로 귀결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 결제 중인데 며칠 전에 결제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한 2천여 명의 납자들이 선방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옛날에 우리 스님한테 30년 전에 한번 물었어요. 스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불성이지. 그래,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 종자는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 공부를 하는데 평생을 정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마음 공부의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는 보살 행위입니다. 보살은 무엇이냐? 보살은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이 제도하고 시중하는 것이 보살이다.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살기 이전에 나는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보살 마음으로 섬기고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 이상한 겁니다. 마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마음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크고 작은 부피도 근종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생을 깨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불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하심입니다. 하심. 나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살인데 여러분들은 보살 행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행을 하는데 도영스님을 내가 만나기는 4, 50년 넘었어요. 도영스님은 보살 경계는 넘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산 부처님이요. 여러분들은 산 부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을 한 방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탕마하면서 살아왔는데 도영 스님이 삶은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래서 보살 경계는 넘으신 분이 바로 도영 스님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영 스님은 산 부처님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건 없어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누구나 다 같이 특히나 군부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몇십 년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논산훈련소에 가보면은 한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법당이 있습니다. 나는 도영 스님 때문에 그 법당 구경도 하고 가서 보살기도 서러고 그랬는데 웬 사람 일이 많이 왔냐고 그러니까 기독교 다 있는 군인들 또 천주교 다 있는 군인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 한 5천 명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영 스님이 포교회는 대한민국의 최고구나.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나 도영 스님 앞에서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산 부처님 모시듯이 모시고 그냥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불성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스님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내가 오늘 나보고 법문을 하길래 처음에는 한 시간쯤 하는 것 같더니 간단하게 5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도영 스님 할 수 있어. 나는 그 잘 안 되는데 이거 하라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나 같이 불성을 찾는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심해야 되는 것. 가장 세상에 어려운 것이 성내지 않는 것. 성내는 사람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 한번 내겠다 한 사람 없습니다. 평소에 살던 내 마음, 평소에 나 살던 나의 행동을 그대로 폭발해 불고 나면은 그 아들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자, 우리 어머니 뭐 절에 다닌다더니 별 수 없구만.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항상 여러분들은 말과 행동이 청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기로워야 돼요. 향기롭지 못하면은 나도 몰래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있는 사람이든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차 한잔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용모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용모에. 용모와 단정하는 것은 향기로움을 풍겨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향기, 행동의 향기,
부처님의 의지 이런 것을 묻지 말고 하심을 하고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법문해 주신 흥교 대중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뜻깊은 법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 모실, 법정에 모실 대중사님이십니다. 부산 옥천사 회주이신 청강 대종사님이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예, 죄송합니다. 네, 목탁 소리에 맞춰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송강사 온 지가 오늘 3일째입니다. 3일이 됐는데 3일 동안 이 송강사 이 도량을 한 몇 바퀴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나무 하나 돌 하나, 정각 하나, 하나가 너무 아름답게 아주 배치가 잘 됐어. 그래서 세상에 이래 참 절이 큰 절도 있고 적은 절도 있고 이렇지만은 이 송강사 같은 이러한 좋은 도량이 또 있을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기에 이 도량이 이렇게 아름답고 으로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이 사람 역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이 송강사에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은 나무 하나 돌 하나 이 가는 이 배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서도 스님 이야기를 듣고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은 나무 하나 돌 하나 이 배치가 얼마나 잘 되겠는지 몰라요. 과연 이곳에는 그저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복을 짓고 덕을 사고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시는 도량이구나. 그래서 참 나 역시도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지요? 박수 쳐야지 그러면 뭐 꼭 막 박수로 시작해서 막 박수로 치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사실은 그렇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좋은 도량에 큰 스님 덕이 많고 복이 많은 스님의 도량에 아니 내가 스님이지만서도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못 느끼면은 어떻겠어요? 행복을 못 느꼈다면은 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면은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전라도 지방을 잘 모르는데 가장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생불로 추앙받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진묵 스님이라고 하지요. 나는 보지도 못했지. 그렇지만은 그 진묵이라는 큰 스님이 저 김제 만경 뜰 그 한 법관에 보면은 거기에 살던 태어난 곳도 있고 또 무덤도 있고 그래요. 다 가보셨겠지? 안 가봤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진묵 스님이라는 거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장 부처님같이 존경받는 분이 진묵스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진묵스님을 아주 생불같이 존경을 해요. 근데 이 진묵스님이라는 스님의 누이가 누이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낳는데 너무 복이 없어서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보니까는 저기 외삼촌 아닙니까? 누님하고 그 아들이 못 사니까 저 사람을 복을 좀 짓게 해가지고 잘 살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진묵 스님이 이제 조카한테, 조카에게는 이제 외삼촌이지. 내가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거룩한 스님을 일곱 분을 모시고 올 거니까 장에 가서 장을 잘 보고 반찬도 잘 장만하고 상을 일곱 상을 차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 되는 분은 잔뜩 기대가 되지, 몽사니까. 그리고 또 자기 외삼촌은 도인 스님이니까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구나. 기대가 아주 컸다고. 그래가지고는 시장에 나가서 성심껏 장을 봐 와서 일곱 상을 차리고 일곱 분의 큰 스님을 모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 먼저 진묵 스님이 들어오면서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못생겼든지 입이 째보라 그래, 째보. 째보라는 거는 날 때부터 이게 입술이 두 갈래가 갈라져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은 거의 째보라 그래요. 그런 분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하는 게, 두 번째는 다리로 절름절름 절면서 절름머리가 등장을 하는 게, 세 번째는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게, 그 다음에는 귀가 어둡어서 안 들리는 귀머거리가, 맨 나중에는 걸어서 제대로 못 오는 안지병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묵스님 조카 되는 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르지요. 저거 대접한 게 이게요, 만달 헌일이란 겁니다. 왜? 눈곱쟁이도 찌이고 저런 병신들을 갖다가 대접해가지고 내가 뭔 덕을 보겠나? 기분 나쁘다, 이게 화가 난다 이거야. 요새는 뭐 전기밥솥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제 아궁에다 불을 떼고 이제 솥 들어가지고 이제 솥뚜껑이 무거워요.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면 송장책이 생겼으니까 화가 나지. 솥뚜껑을 막 들었다가 놨다가 막 솥뚜껑 들었다 놨다가 하면은 소리가 아주 요란하겠지. 그런데다가 막 부인 되는 사람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바가지로 막 두 개 엎치버리니까 막 바가지가 바삭 깨지뻔. 이 복 받으려고 일곱 분 큰 스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대접 잘하려 했는데 그런, 응? 사람답지도 못한 사람한테 대접을 해가 뭐로 복을 받겠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한 스님 한 스님 다 가고 맨 나중에 스님도 손님도 가려고 하니까 진묵 스님이 부탁을 합니다. 이 복에 나를 봐서라도 이왕에 여기 왔으니까 밥 한 술 하고 국 한 술 하고 반찬 한 접은 먹고 가게. 이러니까 이분도 가려고 하다가 다보 앉으면서 밥 한 술 먹고 국 한 술 또 먹고 콩나물 반찬 한번 입에 적어 그래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니, 그 이튿날은 저기 조카 되는 분이 뭐 그 복 뭐 되는 거 그런 것도 생각 못 하고 실망만 하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기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을 갖다 성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맨 나중에라도 한 스님이 밥 한 술, 국 한 술, 나물 한 접을 먹었으니까 그 공덕으로, 아이 조카가 그 이튿날 시장에 나가서, 김치 시장에 가서 돼지를 한 마리 샀는데 그 돼지가 말이야 새끼로 베가지고 새끼를 열두 마리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또 이거 조금 하나 찍어놓으니까 돼지가 막 새끼가 새끼를 넣어가지고 막 돼지가 한마당이야. 그 스님이 밥 한 술, 국 한 술, 나물 한 점 뿐이 안 먹었는데 복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돼지가 하도 많으니까는 팔고 소로 한 마리, 암소로 한 마리 사온 거예요. 암소가 좀 있으니까 새끼 뵌 줄도 모르고 사왔는데 새겼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이 말이야. 기분 좋지요? 그때도 박수 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법사가 막 박수 쳐라 사면서 하는 이는 참말로 주지 넘은 사람이 있을까 마음속도 너는 이제 뒤에 선임들이 이게 백으로 박수 치라고 그거 내 그래 했지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이리 한번 지나고 보니까는 만약에 그 일곱 분을 갖다 다 성취를 했더라면은 하늘에서 막 이 칠보가 막 쏟아졌을 건데 그 병신 같은 맹구 그 선임 하나 해가지고는 돼지가 그렇게 한마당이 되고 소가 쌍둥이를 놓고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냈다는 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돼지 우리에서 막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는 소리까지 막 붙어가지고 일시에 막 거지가 됐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다 복지해야 돼요. 뭐 공부해가지고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서 참선하고 염불해가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깨닫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복이 있어야 돼. 덕을 쌓고 복을 지어야 돼. 이거는 마음으로서 베푸는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보살행을 해서 누구든지 잘 되면 좋겠다. 또 내가 이렇게 누구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능력껏 도우고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량이 그렇게 복을 많이 짓고 덕을 쌓은 스님이 사는 곳이야. 이곳에 여러분들이 와서 와도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야. 이게 박수 쳐야지. 사람들 참아도 그러니까는 참아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진정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성심으로 살아야만이 복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보다는 이웃이 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을 가져야 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송공사에 아무라도 와서 살 수 있는 도량이 아니라 앞에 다섯 분 선님이 있지만 정말 거룩하십니다. 어쩌면 선님들은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도량에서 이렇게 사시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역시 부산에서 한 달만에도 두 달만에도 오지만은 올 때마다 이 도량이 면모가 달라지고 정말 이 도량에 발만 디디면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 이만큼 오늘 이 참 거룩한 스님들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앉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이게 내 이야기가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은 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또 상황이 얼마나 내한테 행복한지 여러분은 못 느끼도 참 이 사람 행복해요. 앞으로 우리 두고두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복도 짓고 덕을 쌓아서 길이길이 부자가 되고 모자람이 없는 이 세계를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거룩하신 청강 대중성사님의 법문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별도 없고 평등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이제 무차법회라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순서로 모셔야 될 법자에 모셔야 될 대종사님이십니다. 수원 팔달사 회주이시면서 해광 대종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법자에 모시겠습니다. 목탁 삼배에 맞춰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옛날에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사실을 왔는데 법회하는 줄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삼도 안 가지고 남이 장삼 가사 소화하고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서 훌륭한 한국의 이름 석자만 내면은 다 아실 수 있는 훌륭한 대종사 스님들입니다. 법문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 송강산은 금산 도용 대종사께서 수년 전에, 한 수십 년 전 됐습니다. 종단 포개원장을 하셔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뭐 군부대 공무원 경찰들 뭐 할 것 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포개를 아주 마르고 닳도록 발이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면서 법문을 하신 대법사 스님이시고, 또 이 송광사에는 특히 주지 스님은 대석학입니다. 대강백으로서 해인사에서 강의도 나가서 일부러 하시고 예교도 아주 잘해서 이렇게 도량이 일신되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면 도량이 확확 달려져 버려. 그래서 이 스님이 참 대단하구나. 은사 스님의 덕화를 입어가지고 주지 스님이 그렇게 불사를 여법하게 잘해서 도량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분들 자신도 이 도량이 날로 발전돼서 이렇게 법륜을 이렇게 피는 대도량이 생겼다는 것은 이런 인연도량에 인연을 맺어서 다니시면 여러분들도 더불어 잘 운이 펴지리라고 봐집니다. 대법사 스님과 훌륭한 대종사님의 법문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기뿌리에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중국의 백낙천이라는 아주 10대 문장가요 훌륭한 고관대적이 도관 없다는 스님을 한번 찾아봐달라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 소가 도림산사라는 훌륭한 도가 높다는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양반이 짚은 산중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고승이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학덕이 있고 자기 지위 명예가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그 큰 스님을 갖다 다뤄볼 욕심으로 이제 갔다고 봐야죠. 도를 배우러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문자를 잘못 익히고 밑바탕에 수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 들은 게 많고 뭐 경전을 뭐 많이 읽어봤다든지 해서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남을 깔본다든지 또 마음에 방자한 그런 거만스러운 생각을 갖고 도인을 찾아갔다면 큰 결례를 범하고 간 것이죠. 그러니 내가 스님께 찾아뵌 것은 불교에서 간단 명료하게 불교에 대해 깊은 의미를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제악을 막작하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하라. 무선행을 받들어서 행하라. 그래서 자정기하면 시제 불려라. 그 스스를 따라서 마음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곧 불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 살 먹은 애들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스치고 지나갔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깊은 산 중에 고생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소위 도인이라고 훌륭한 도가 높다는 분이 너무 평범한 말씀을 하니까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헛수고해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평범한 걸 내가 들으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세 살 먹은 3세 아동의 질이나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다 아는 일이지만은 100살 먹은 노인이 실천하기가 어렵다. 10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대법사 스님들이나 절에 다니면서 또 좋은 경전 같은 걸 많이 배우고 익혔는데, 그러나 지금 마음에 어떤 수행이 안 쌓여 있으니까 그걸 드날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경전을 봤네, 배웠네. 그 산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마음의 수행이 안 되니까 생각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 생짜배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그걸 불교를 전체 다 안 건 양으로 생각하고 날이 건너먹단 말이죠. 이 칼도 옷 갈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빚집니다. 칼도 잘 양쪽을 칼날을 쳐서 칼날을 씌워야 무엇이든지 딸릴 수 있고 다 연장으로 필요한데, 그래서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고서 백낙천 그 고관 대작이 무릎을 딱 꿇었다 그럽니다. 이게 많이 알고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교는 수행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심을 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우러러보는 그 공경심을 갖고 사람을 상대해야지 남을 멸시하고 무신 아는 게 많다고 하면, 신도들 교육 잘못 가르쳐 놓으면요 버려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수행이 안 되니까 날이 넘어가지고 건너먼 소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 스님 하는 말은 조금 많이 듣던 소리인데 별게 아니구나,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아, 불교는 자기 마음 수행을 해서 마음 자성자리를 깨닫는 것이 불교의 근본적인데, 요즘 불교가 기복적으로 너무 치달리다가 보니까 기도만이 전부는 영어로 생각하고 교리만 전부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날이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만 떨고 사람이나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벌써 거기서부터 큰 오류를 범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건 도하고는 거리가 180도로 멀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으면 내면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그렇게 해야 자기 스스로가 안정이 됐을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속이 죽을 듯 바꿀 듯 막 해버리면, 열받쳐버리면 사람이 그냥 이성을 잃고 막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스님도 나무 밑에서 딱 정진을 하고 계신데, 큰 바람이 나한테 없이 그냥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위에 그 나무 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그 스님이 눈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냥 내가 도가 곧 터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이 됐는데, 진심이 있는 진심이 그냥 확 속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화가 받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수행을 못하고 도중하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서 내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 자제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벼랑간에 그냥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운명도 확 펴져 버리고, 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막 그냥 구하려고만 하고 자기가 마음은 닦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려고만 부처님께 절만 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제일 첫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통제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이고. 그래서 불교는 선교 양종이라고 해가지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 당체를 화두를 가져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해탈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을 하는 것이고, 교라는 건 부처님의 경전을 잘 배우고 익혀서
내 행동과 모든 저기에 변화를 가져오게끔 그게 제대로 받아들이면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걸 잘못해서 집다 자기가 아는 걸 내세워가지고 무기로 씌워먹으려고 그러면 그 부처님의 저기를 가르쳐 주신 그 법도를 크게 180도로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도량에서 앞으로 큰 스님들 법문 잘 들으시고 안심인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는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노력하면서 하면서 솔직히 부처님의 공덕이 빨리 앞에서 전개됩니다. 근데 마음이 저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 상태에서는 부처님한테 천배, 삼천배를 해도 부처님이 실눈 하나 잘 안 떠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냥 두서없이 마칩니다. 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그 살아있는 부처 다섯 분의 대종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법문을 청해드렸는데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 증정을 하고 관음정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신도님들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 꽃다발은 다섯 분의 대종사님들께서 건강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고 꽃처럼 향기롭고 꽃길만 가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준비하였습니다. 네네네. 예,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도 올라오시네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국가대표. 예예. 자, 증정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예, 항상 꽃길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